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온게 이제 하나 있어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버드 MDE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제가 이거 이메일로 받고 메일로 답을 메일로 드릴까 하다가 좀 이것저것 얘기해 볼게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디오를 찍으려고. 내용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그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셨고, 독특한 어떤, 커리어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석사는 디지털 미디어 쪽에서 뭐 UI, UX 쪽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고, 건축 백그라운드가 이제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MDE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건축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처럼 예를 들면 뭐 UI UX, 뭐 파인 아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건축적인 작업이 좀 필요한 건지, 특별히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전공 쪽으로, 그러니까 MDS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느 전공 쪽으로 가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저에게 이제 주셨죠. 우선은 이 개인적인 제 생각을 공유해드림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건 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 저는 졸업한 지도 이미 꽤 됐고, 제가 어드미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미 학장도 한번 바뀌었고, 딘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바뀌어요. 매년 약간씩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매년 저는 항상 그래서 이 전에 비디오도 만들어 놨듯이, 가서 오피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체크리스트를 다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 시작과 끝이야.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고, 끝났을 때도 이걸 다 체크함으로써 마무리를 줘야죠.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로. 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라고는 그렇고, 어쨌든, 지나가는 선배 중에 한 명이, 졸업한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이렇게 조언해 주네. 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고, 정 저거 하시다 싶으면 제가 그 학교에 있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 후배들이랑 직접 연결을 제가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봅시다. 예. 우선은 제가 이거를 사실 먼저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답메일을 먼저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전공에 따라 다르다. MDES 같은 경우는 전공이 다양하죠. 뭐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얼바니즘도 있고, 리얼스테이트도 있고, 뭐 퍼블릭 도메인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그 세부 전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나왔지만 테크놀로지 안에서도 사실 다 다르거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석박사를 쭉 가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서치 토픽을 갖고 수업을 듣고 그 리서치 토픽을 가지고서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MDES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MDES 오면 안 돼요. 예, 내가 뭘할줄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으면 더 좋을지를 아는 분들이 MDES 오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내가 정확하게 어느 과에 갈지도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하다가 이것도 되면 이것도 괜찮을 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포스트 그라듀에이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관심사가 정해진 상태에서 온다는 걸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정 퀄리티 이상의 어떤 그 리서치를 할수 있는 관심도와 어떤 능력들을 내가 프로브해야지 뽑혀 나가는 그런 환경인지, 뭐 에마크나든지 뭐 비아크 혹은 약간 되게 지네릭한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만큼 포텐셜이 있어요. 나를 뽑아서 나에게 물과 햇빛을 주세요. 내가 열매를 맺을게요. 아름다운 큰 나무가 될게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마치 뭐 이제 석박 통합 어떤 그런 그 프로포저를 쓰듯이, 난 이런 연구를 할 거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기간이 짧거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전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UI UX 쪽을 하는데, 이것들을 내가 SOP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아트 디자인 앤드 퍼블릭 도메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테크놀로지 쪽 관점으로 볼 건지, 아니면 뭐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쪽으로 해서 나의 어떤 UI UX와 프로덕트와 이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이런 것들을 여기에 투영해 갖고서 나는 이렇게 이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사회에 데디케이트 할 거야.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밖에 안 돼. 입학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떻게든 구색을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 예. 그리고 이렇게 어드미션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이게 되게 로지컬할 것 같지만 되게 일라지컬하거든요, 사실. 물어보면 교수님들한테.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공을 되게 프리사이즈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래도 제가 구독자니까 조금 테키한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좀더 이거를 가지고 디자인과 어떤 기술과 어떤 아트, 뭐 이런 식의 어떤 어프로치를 쓰려고 할 경우에, 그리고 이제 교수진도 많이 바뀌었을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교수님이 있고 이 사람이 했던 리서치가 뭔지도 한번 보세요. 예, 커뮤니티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거기에 맞춰갖고 전략적으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나 SOP를 하면 되겠죠. 굳이 건축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야 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SOP랑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제 채널 구독자니까 테크놀로지 쪽에 간다고 간주를 했을 경우에, 내가 왜 테크놀로지를 가야 되는지를 웅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비디오, 전에 비디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세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 전에 만들었던 비디오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일단 전공을 되게 잘 정해야 된다. 예, 지금 3개 정도까지를 뭐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정해놨다고 하는데, 제 생각 1순위에 완전 포커스를 맞춰야죠. 당연히. 예. 그렇게, 이것도 안 되면 이거, 이것도 안 되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아요. 예. 스탠스가 안 좋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석박 통합 혹은 박사 뭐, 그 리서치를 한다고 보세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리서치 프로포즈 쓸 때, 혹은 그 SOP 쓸 때. 되게 나중에 바뀌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더라도, 일단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일단 갖고 들어가요. 일단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정확하게 해놓고 SOP에다 적어놓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안 뽑혀요, 여러분. SOP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SOP랑 포트폴리오는 같이 오케스트라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SOP는 나레이티브니까 글이 섞여서 어떤 글로서 적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그걸 비주얼리 웅변하는 거고, 레즈메는 이걸 압축해가지고 딱딱딱 어떤 그 섹션별로 보기 편하게 이제 압축해서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같은 하나의 나라는 거를 세 개의 다른 렌즈로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보고, SOP로 보고, 뭐 레즈메로 보고, 뭐 그렇게 되겠죠. 내가 과연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내 과거라든지 뭐 심리학적인 부분들, 이런 얼마나 좋은 백그라운드예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분야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내가 화학 반응을 내겠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프리사이스한 플랜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제 생각에는 키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 부분을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건축 백그라운드가 워낙에 많이 있죠. 예. 근데 프로덕트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도 이분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공부하셨어요. 뉴욕에 있는 업무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마크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찾아보면 있어요. 없는 사람, 다뭐 건축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들이 있고, 그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만큼 내가 독특하고 학교에서, 와, 얘 괜찮겠다, 뽑아야겠다, 우리 에듀케이션이 얘 같은 애한테 한번 적용이 돼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구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친구는 다 있잖아. 어떤 학부에 대한 어떤 인트레스팅한 어떤 그 과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UI, UX. 앞으로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UI, UX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어레인지하고 어떻게 나래비를 세워서 어떤 환경에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게또 하나의 건축이거든요, 사실.
제가 사실 방금 전에 또 다른 그 비디오를 하나 찍었는데 VR, AR 관련돼서 VR, AR도 어떻게 보면 건축이에요. 건축가들이 유기해서 그렇지. 그것도 건축이거든요, 사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자께서 잘 저걸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그게 건축적인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면 좋겠죠. 하지만 없는데 뭐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있냐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요. 뭐 단순히 얼룸나이가 건축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는 오히려 티가 더 이상하게 날것 같고 차라리 나를 좀더 강화시켜서 SOP랑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공을 명확하게 딱 정하고 내 거를 치열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교수진과 이 프로그램이 과연 디렉션이 어떤지 이것들 봐가지고 나만 할수 있는 부분들, 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딱 찾아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떠러워하게 준비한 것처럼 포장을 해야죠. SOP를 포장, 포트폴리오를 포장, 레즈메를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는 되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처럼 건축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0명이 지원했을 때 그중에 누구 뽑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더 하나 더 잘하는 사람, 하나 더 성적 잘 나온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더 힘들다고. 친구 같은 되게 유니크한 포인트에서 정말 그게 왜 내가 이 지금 6개인가 7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엔데스에. 거기서 정한 프로그램에서 이거 진짜 되게 유니크하네. 이 학생 뽑아가지고 우리의 그 다이버시티 그 어떤 학생 풀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비디오로 원래 이제 이메일로 답해도 간단한데 비디오로 만드는 이유가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없어져.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져요. 되게 중요한 거. 이건 입학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정말 남들 언제 내가 리플레이스 될지 모르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은 심장이 뛰게끔 정말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으면 야, 이건 내가 하면 대박인데 해서 뭔가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회사에서 연봉이라든지 포지션으로 딜을 받고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이렇게 좀 익사이팅하게 갈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을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 힘들고 번아웃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너무 어드미션에 포커스 맞추고 너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렌즈를 한번 정도 이렇게 와서 위치를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자 비디오로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굉장히 됐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 저희 주관적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크로스 체크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나중에 공유해 주세요. 안녕.